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이 접는 도토리입니다. 네, 이번에 만들어 본 것은 초콜릿 팝잇을 만들어 봤습니다. 12구짜리 초콜릿 팝잇을 만들어 봤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진짜 초콜릿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누르면은 소리도 납니다. 제가 이전에 만든 팝이라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지만 만드는 방법은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재미있고 신기한 초콜릿 팝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이를 준비해 주시고요. 종이는 15cm 일반 갈색 색종이를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반으로 접어줍니다. 색종이 한 겹으로 하면 얇기 때문에 두 겹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럼 반을 접어서 풀을 말라서 붙여줍니다. 절반을 접어서 잘라줍니다.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8등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가운데로 한쪽을 접어주시고요. 접어주시고요. 자, 뒤집어서 한번더 접어줍니다. 그리고 모두 펴주시면 8등분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서 8등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8등분 총 16등분이 됐죠? 그리고 가로 부분도 똑같이 8등분, 16등분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모두 16등분, 16등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한쪽. 접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세 모서리도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풀을 말라서 붙여줍니다. 한 북한 부분을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줍니다. 안쪽에 이 부분도 풀을 발라서 붙여주세요. 이쪽에다가 풀을 발라서 붙여줍니다. 내 모서리 부분을 손으로 약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다시 뒷부분을 눌러서 만들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팝잇 유닛 한 개가 완성이 됩니다. 네,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초콜릿 모양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을 발라서 붙여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모두 붙여주시면 초콜릿 팝잇이 완성이 됩니다. 실제로 보면 진짜 초콜릿 같습니다. 눌러봐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는 초콜릿 팝잇을 만들어 보세요.